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저희가 유엔 미래 포럼에서 그리고 UNIAIA의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월은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다가 UNIAIA라는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기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UN 기구의 일을, 유네스코에 일한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외화벌이, 외화도 볼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극구합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25-2035를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맨 끝에 부록이 1, 2, 1편 부록, 2편 부록. 그 부록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UNIAIA가 왜 필요하며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가 있는지 설립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UNIAIA가 없었다면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이제는 UN 산하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AI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 때가 되었다. 누군가는 만들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해서 만든 사람이 제롬 글렌입니다. 4년간 노력을 했어요. 4년간. 여기 제롬 글렌 오른쪽에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투피 살리바, 그리고 벤 골첼, 그리고 여러 AI, 인공지능의 최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UNIAIA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에서 한 6개월 노력을 하다가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계 미래 보고서의 부록을 읽고 와야 된다. 읽고 자원봉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AI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모집 대상은요,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많고, 뭐 전문가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미래 사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 두 번째는 국제 협력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중하는 분. 재택근무 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저희 여기 지금 현재 UN 미래 포럼 성북구에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중간에 2개월 근무다 그만하시는 분들은 UNIAIA에 근무할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 인공지능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한다든가 윤리 걱정을 해보신 분, 저희가 이 강북에 있어요. 지금 성북구에 있습니다. 성신여대 전철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조금 마을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해외 방문 응대 할 수 있고, 그죠? 영어 조금 되면 좋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UNIAIA 설립에서 연구해야 되고 자료 조사해야 되고 AI 가버넌스 관련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고요. 국제 협력을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해서 영어 조금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관리, 뭐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의 인공지능 전문가들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뭐 세계적인 AI 학자들하고도 전문가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정말 좋죠. 그리고 세계 미래보고서 2025 관련 활동도 지원하고 책의 부록을 만들어놨는데 그 책의 부록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돼요. UN의 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그죠? UN의 기구 만드는 방법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오거나 어떤 혜택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혜택이 오는지, 이런 것을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저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모여서 해도 이거 한국의 유치 활동 말동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국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게 IAEA, 핵사찰 기구 IAEA는 3,000명이 근무하고요. 연간 예산이 1조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커 보이는 유네스코도 연간 예산이 1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UN IAEA는 50배로 크거나 아니면 100배로 크거나, 그죠? 전 세계의 인공지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자격 요건, 뭐, 영어 조금 해야 되고, 인공지능 조금 알아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 기여하는 이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방법은 UN 미래 포럼에, 그죠? unfutures@gmail.com으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연락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제 상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일하시는 분은 미국의 워싱턴의 제롬 글렌 밑에 가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저희는 한 1년이나 2년 후에는 UNIAIA, 4년간 이미 우리가 노력해왔기 때문에 IAIA가 설립이 될 것 같다. 초창기에 우리가 노력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 기간은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 그죠? 재택근무하면서 1, 2회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 능력, 뭐, 이게. 혜택은 자원봉사증도 발급할 수 있고요. 워싱턴에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UN 기구입니다. UN 기구에 일하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UN 기구에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구.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unfutures@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